진짜 아늑하고 또 동시에 색도 너무 예쁘네요. 아니 근데 컬러를 너무 잘 사용을 하신 게요. 네. 벽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최저명도가 지금 낮은 약간 살구색 계통이에요. 살구색. 네.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또 가구들은 또 최저명도가 살짝 또 높은 색깔들이고. 네. 이건 처음에, 어떻게? 네. 처음에 이제 먼저 벽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다 좀 어두운 벽지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침실은 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핑크빛을 쓰기엔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톤 좀 다운된 살구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가구를 놓을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 드레스룸처럼 뭔가 이렇게 제작을 할지 돌아다니다가 컬러풀한 그 가구를 보신 거예요. 보고 아. 네, 직접 색깔은 그냥 마음대로 배치를 하는. 아, 기성 가구를 사셔서 네. 이렇게 조합에 맞춰서 배치를 네. 하신 거군요. 아, 이게 다 하나하나 아. 다른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요. 너무 센스 있으시다. 이게 제작 가구도 있지만 네. 좀 정보가 있다 그러면 기성 가구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맞는 색깔 조합을 하셔도 이렇게 충분히 이 공간 안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잡아주는 효과가 또 거울에서 있네요. 이건 뭐예요? 네, 평범한 거울은 제가 보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모습을 보고 저 근데 지금 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라데이션과 네. 조명이 어우러지면 아~ 조금 그래도 보기가 편안하더라고요. 그럼 이 조명도 네. 예뻐요. 이 조명 뭐. 에디슨 전구 사용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맞아요. 항상 뭐 분장실 가면은 네. 조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 조명을 쓰고 싶었어요. 아~ 원래는. 네. 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은 너무 안 이쁘죠. 이쁘지가 않고 네. 뭔가 그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유니크한 느낌을 좀 재밌게 가고 네. 싶어서 네. 네, 남편이 고른 거예요. 아, 네. 잘하셨네요. 남편분도 진짜 감각이. 그러니까 분장실 거울이 보통 거울의 그 사면에 다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벽 플라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용을 하셨는데 개수를 세 개 이상 사용을 하시면 그 느낌을 분장실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중요한 건 노출 전구여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조명이나 간접 조명이면 안 되고요. 노출 조명을 사용하셔야지 분장실 조명처럼 내 얼굴을 아샤시하게 볼 수 있는 효과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침구도 지금 색도 그렇고 이거 아래 사실 이건 벤치예요. 오! 아, 매트리스 앞에다가, 예, 벤치를 하나 의자를 냅두신 거예요, 지금 길게. 침대가 보통 2m인데, 지금 네. 2m 이상이어서 이 침대 제작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벤치를 하나 두시고, 이불을 밑으로 끌어 당기시니까, 진짜 길어 보이는. 마치 네. 이 침대가 연장된 듯한. 그럼요. 예, 그런 착시를, 예, 현상을 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락기를 하다 보면 게임 CD라든지 잡동사니가 많잖아요. 그쵸. 그걸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밑에. 박스, 예, 바구니 이용을 하셔서. 네. 그 침대 프레임이 네. 바닥이 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바닥이 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떠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박스각을 넣을 수가 있는데 안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네. 그럴 경우 이렇게 데이벤치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방식으로 수납을 하시면 유용하게 그 그러니까요.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